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소셜미디어 슬랭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CDEF로 시작하는 슬랭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로 시작하는 단어를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catfishing인데요. 여기서 catfish는 무슨 뜻일까요? cat은 고양이이고 fish는 물고기죠? 물고기 중에서 고양이처럼 긴 수염을 가진 물고기는 뭐죠? 맞아요. 바로 메기인데요. 메기라는 단어에다가 ing를 붙이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고 연인을 구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행위. 여기 뜻이 길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selfie꾼, 마기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셀프 카메라, 셀피 사진을 너무 많이 보정을 하면은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셀카로 사기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캣피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Using a fake social media or dating profile to pretend to be someone else. Pretend는 누구인 척하다, 뭐뭐인 척하다란 뜻이죠. 다른 사람인 척하려고 가짜의 소셜 미디어 또는 데이팅 프로필을 사용하는 것. 그렇게 가짜 프로필을 사용하는 정도로 보정이 많이 된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캣피싱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시를 들어가기 전에 왜이 단어가 메기와 관련돼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이 캣피싱의 어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전에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나서 운반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고기의 이름은 COD, 카드입니다. 카드는 대구인데요. 대구라는 물고기를 신선하게 운반하려면 대구만 여러 마리 놔둘 게 아니고 메기도 함께 넣었어요. 왜냐하면 대구랑 메기는 천적이거든요. 이렇게 천적인 메기가 함께 있어야 대구들이 조금 더 활력 있게 움직여서 신선하게 운반됐다고 해요. 이렇게 활력을 넣어주는 메기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캣피쉬의 존재들이 있어야 조금 더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좀 활력을 넣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셀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모든 이들이 실제 봤을 때랑 똑같이 생기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셀카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사람 과연 실제로도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게 되는 이런 재미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예시를 볼게요. Gwen was worried. 그녀는 걱정이 됐다. That her online boyfriend was a phony. 그녀의 온라인상 남자친구가 가짜일까봐 그녀는 걱정이 됐대요. 뭐한 이후에 After she saw a TV program about catfishing. 그녀가 catfishing과 관련된 TV 프로를 본 이후에 그녀의 온라인상 남자친구가 가짜일까봐 걱정이 됐다. 그러니까 셀카로 사기치고 이런 경우일까봐 좀 걱정이 됐다라는 뜻이네요. 다음 단어는 cancel. cancel이 뭐죠? 네, 취소하다란 뜻인데요. 우리가 SNS 상에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cancel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절하다를 생각하면 돼요. to dismiss something or somebody.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 to reject an individual or an idea. 어떤 한 개인이나 한 생각을 거절하는 것,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I canceled Maria from my friend list. 내 친구 리스트에서 마리아 삭제했어, 취소했어. 이 말은 마리아랑 나 손절했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cancel culture이 있다고 합니다. cancel culture. 이거는 손절 문화라는 건데 이 손절 문화가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을 하는 것보다 개인 간의 거리를 적당히 조절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예시 하나만 더 볼게요. Now, that white girl on TikTok who said the N-word, she's cancelled. Now, 이거는 아, 안 되겠어. That white girl, 그 백인 여자의 on TikTok. 틱톡에 있는 그 백인 여자의 who said the N-word. 여기서 N-word는 제가 직접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N-I-G-G-E-R 이라는 흑인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사용한 틱톡에 있는 그 백인 여자의 She's cancelled. 얘 손절당했어. 내가 손절할 거야. 이런 뜻이죠. 다음은 cheesy입니다. cheesy는 뜻이 두 가지인데요. 오글거리는 또는 식상한 이란 뜻이에요. Things done or said to someone which may make someone feel special or loved, while others who see or hear this would be like, ew. 그래서 뜻을 설명해 볼게요. 어떤 행위나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행위나 말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행위나 말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는 들었을 때는 으와 같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오글거리거나 너무 뻔하고 식상한 그런 것들을 향해서 cheesy라고 합니다. Things done or said that would make other parties feel the goosebumps. 보면 행위나 말인데요. 이 행위나 말은 다른 당사자한테는 좀 소름을 끼치게 하는 그런 말이나 행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시를 볼게요. You are the love of my dear life. 내 애정하는 삶의 사랑이야. 너는 내 인생의 사랑이야.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오글거리잖아요. 그래서 Oh, stop that. 그만해. You're so cheesy sometimes. 너 가끔씩 너무 오글거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여기 마침표 안 해놓은 거는 채팅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가끔씩 마침표를 빠뜨리는 것.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제가 예문을 이런 식으로 넣어둔 거예요. 자, 그러면 cheesy, 오글거리는 식상한. 이해됐을까요? 좋아요. 넘어갈게요. 다음 단어는 creepy입니다. 오싹하게 하는 으스스한. 이 단어도 정말 많이 써요. Somewhat scary because of strangeness. 약간의 이상함 때문에 다소 무서운 이란 뜻이에요. Last night, 지난밤, Vic was acting creepy. Vic는 조금 으스스하게 무섭게 행동하고 있었다. Constantly checking his watch, 계속 그의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and muttering something about solar energy. 뭔가 태양 에너지와 관련해서 뭔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뭔가 으스스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이런 예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See you! 그렇죠. 나중에 봐 라는 뜻이 되네요. See you 라는 뜻입니다. See you later, man. 나중에 보자.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단어는 cause.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Because랑 발음이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고 Because와 같습니다. I like him because he be fine. 여기서 원래는 he is fine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 채팅 예문을 보면은 is 대신에 be를 썼어요. 우리가 항상 맞춤법에 맞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가 좋아. 왜냐면 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되겠네요. 캠프. 이 단어는 특정 단어의 앞부분을 딴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뜻은 무료 입장권, 무료 식사권입니다. Something, especially a ticket that is given free to someone.
무언가인데 이 무언가는 특히 티켓을 가리키고요. 이 무언가는 누군가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Comp is short for complimentary. Complimentary가 무료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료 입장권 또는 무료 식사권 이런 티켓을 가리킬 때 comp라고 합니다. They offered me 2 comps for the buffet. 그들은 나에게 두 개의 무료 식사권을 제공했다. 그 뷔페 입장할 수 있는 두 개의 무료 식사권을 줬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코니. 이 단어는 팝송을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들어봤을 단어인데요. 진부한, 뻔한이라는 뜻이에요. Something presented as fresh or original, but which is actually tired and or lame. 보면은 좀 신선하거나 좀 독창적인 것으로 제시는 됐지만 사실상은 되게 진부하고 좀 서투르고 뻔한 느낌인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corny하다라고 합니다. Oh, grandpa, that joke is so corny. 할아버지, 그 농담은 너무 진부해요, 뻔해요, 이런 뜻이죠. 이 할아버지께서는 되게 신선한, 신박한 그런 농담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진부하고 뻔한 느낌일 때 corny라고 합니다. 다음 D로 시작하는 슬랭을 볼게요. Drama Queen. 자, 여기서 Queen이라고 했으니까 성별은 여자 쪽을 가리킬까요? 남자 쪽을 가리킬까요? 네, 보통 여자 쪽을 가리키는 게 되겠죠. 뜻은 작은 문제를 가지고 과장하는 사람, 좀 호들갑을 떠는 사람, 약간 히스테릭한 사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별거 아닌 일도 드라마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A person who makes a big deal out of the tiniest things, mostly because they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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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사소한 일 가지고 호들갑을 뜨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거냐면 네 가지 이유가 그게 있는데요. Have attitude problems. 뭔가 태도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거나 Can't get over things easily. 뭔가 쉽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워하거나 get over는 극복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expect too much from people.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이 기대를 한다던가 그리고 believe that everything should be done their way. 모든 것이 그들의 방식대로 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And if not done then their way will go insane. 그리고 만약 그들의 방식대로 일이 행해지지 않으면 will go insane, 미쳐버릴 것 같아서. 네, 이런 이유에서 drama queen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can't는 여기 apostrophe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예시 하나만 더 볼게요. Hey Mary, what are you up to? 여기서 what are you up to를 어를 빼서 what you up to 이렇게 했네요. 안녕 메리, 잘 지내? 뭐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안부를 물어보는 말이 what are you up to 이런 말이죠. Why are you talking to me? 너 나한테 무슨 말 왜 얘기하고 있어? 왜 말 걸고 있어? I know that you hate and that you were talking about me. 너 나 싫어하는 거 알고 그리고 너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 How could you?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Keep away from me. 나에게서 좀 떨어져 줄래?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되게 호들갑을 떨고 좀 과장하는 사람을 드라마 퀸이라고 하겠네요. 다음 단어는 dope인데요. dope는 원래 마약이라는 뜻이지만 슬랭으로는 멋진, 쩌는 그러니까 cool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Saying something is cool. 여기 나오는 쩌는이라는 말은 속어죠? 네, 우리는 멋진이라는 말을 쓸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쩌는이라는 말과 같다는 뜻이에요. Yo, that new shirt is dope. 와, 너 그 새 셔츠 되게 멋있다 이런 말이네요.
읽어볼까요? Don't know. Don't know.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무엇을 모르겠다. Don't know와 같은 뜻입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쓴 거예요. Don't know. 이 DYK는 무슨 말을 줄인 걸까요? 무엇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나요? 이런 뜻이네요. Did you know의 줄임말이고요. 여기 DYK를 딴 거네요. Did you know Sarah had a baby? Sarah, 아기 있었던 거 알고 있어? LOL. LOL은 나중에 배울 건데 우리가 채팅 용어에서 큐큐큐 이렇게 써서 웃음소리를 표현하죠? 영어권에서는 LOL을 씁니다. 이제 1호 시작하는 슬랭을 볼게요. Extra, extra. Extra는 무슨 뜻이죠? 네, 뭔가 추가적인, 좀 뭔가 더해진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본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더해진 거니까 너무 과한이란 뜻이 될 수 있어요. Over the top, 이것도 과한이란 뜻이고요. Excessive, 과도한. Dramatic behavior, 좀 드라마틱한 behavior, 행동. 좀 아까 드라마 퀸 할 때 호들갑 떠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게 호들갑 떠는 행동을 좀 과하다고 생각했을 때 extra라고 할 수 있어요. Way too much. 너무 좀 지나칠 때. Robert's behavior was extra when he refused to accept Anna's apology. 로버트의 행동은 조금 너무 과했어. 언제? 그가 refused to, 뭐 하기를 거절했을 때, 받아들이길 거절했을 때, Anna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걸 거절했을 때 로버트의 행동은 조금 과했던 것 같아. 이런 말이네요. 에픽. 에픽은 대서사라는 뜻도 있지만 역대급인, 쩌는 이런 말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Very impressive, spectacular, awesome. 매우 인상적이고 굉장하고 놀라운 이런 걸 말할 때 epic이라고 합니다. Their burgers and fries are epic. 이 집 버거랑 프라이 되게 역대급이다. 진짜 맛있다. 우리가 레전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epic fail이라고 하면은 폭망 또는 대실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F로 시작하는 슬랭을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fab인데요. 이 단어는 한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바로 기막히게 좋은, 멋진이란 뜻을 가진 fabulous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fabulous에서 fab 이 부분만 가져온 게 되겠네요. Those jeans look fabulous. Those jeans look fab. 그 청바지 되게 기막히게 멋진데 이런 뜻이죠. 다음 여기 나오는 fave는 하도 많이 써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혹시 몰랐더라도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일 건데요. 가장 좋아하는 또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뜻은 favorite이고요. 예시를 볼게요. A playlist of classic disco faves. 클래식 디스코 장르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의 플레이리스트란 뜻이고요. 그리고 It's one of my fave films of all time.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모두 통틀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야.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여기 나오는 FBF는 여러분이 익숙할 수도 있고 안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소확소한 금요일이란 뜻이에요. Flashback Friday. Flashback이란 말 들어봤을까요? 금요일에 추억 소환을 해보는 거예요. FBF. 읽어볼게요.
Twitter users, Instagrammers, or bloggers may post an image, video, or song from the past and tag the post with hashtag Throwback Thursday or hashtag Flashback Friday, depending on what day of the week it is. 트위터 사용자나 인스타그램 사용자나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좀 과거의 이미지나 영상이나 노래를 포스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스트에다가 태그를 달아요. Throwback Thursday. 다시 추억 소환하는 목요일, 추억 소환하는 금요일 이런 식으로 그날이 무슨 요일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FBF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은 Memory Monday, 화요일은 Take Me Back Tuesday, 수요일은 Way Back Wednesday, 목요일은 Throwback Thursday, 금요일은 Flashback Friday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네요. 포모. FOMO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재미있거나 유익한 일에서 나만 소외됐다는 두려움을 가리켜서 FOMO라고 해요. Fear of missing out. Fear of missing out. 이거는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되게 즐거운 일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 내가 뭔가 소외된 것 같고 내 인생만 이런 것 같고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걸 바로 FOMO라고 합니다. FR은 정말로 라는 뜻인데요. For real의 줄임말입니다. For real. I hate this class. 나 이 수업 싫어. For real, bro. 나도 그래, 친구야. 이런 뜻이네요. FTW. 이 뜻은 누구누구 승, 누구누구 승리 라는 뜻이에요. For the win의 줄임말이고 여기 FTW를 딴 거예요. Love my new phone, iPhone for the win. 내 새 폰 너무 좋다. 아이폰 승리 라는 뜻이네요. Full send는 완전 보내버린다 이런 뜻인데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지르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다. 우리가 말하는 지르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An action where the consequences are not thought through.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 결과가 완전히 좀 고려를 충분히 안 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full send라고 합니다. 지른 행위라고 하죠. You see that cliff over there? Think I can clear it? 너 저기 절벽 보여? Think I can clear it? 그거 저기 있는 절벽 내가 탈 수 있을 것 같아? 클리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니까 Yeah, full send. 한번 질러봐. 그냥 한번 해봐. 이런 뜻이네요. FYI. 참고로라는 뜻이고 For your information의 앞글자를 딴 거네요. For your information. For your information, today is Carol's birthday. 참고로 오늘은 캐럴의 생일이야. 이런 뜻이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슬랭 수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Have a good rest of your day.